부모님 없던 해리포터 이모 집에 살았지. 이모 이모 부사촌에게 구박받고 자랐지. 11살 생일날 갑자기 덩치형 해그리드가 찾아와. 넌 마법사야 해리, 마법학교에 입학하지 않을래? 해리는 부모님이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에게 죽었단 걸 알게 되지. 해리는 마법학교 호그와트에 입학하고 론과 헤르미온이랑 베스트 프렌드를 먹고 마법력 교수 스네이프는 왠지 해를 싫어하고 동기 말포에 뭔가 너무 싸가지 없고 볼드모트는 육체를 잃고 다른 사람 몸에 기생하고 몸을 찾기 위해 마법사의 도를 가지려 했지만 해리가 그걸 막고 교장 덤블도 교수가 마법사의 도를 파괴하지. 호그와트에는 비밀의 방이 있던 전설이 있어 거긴 바실리스크 그런 괴물이 살지. 아스카반 탈옥 사건 발생. 탈옥범 이름은 시리우스 블랙. 그는 해리포터의 부모님을 배신하고 볼드모트에게 해리 부모님을 팔았다. 그의 탈옥 목적은 탈옥범을 찾기 위해 디멘터는 호그와트까지 오고 해리는 디멘터를 보자마자 기절. 디멘터를 쫓아내는 마법을 배우는 해리. 마법 사용 방법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이 주문을 외쳐. 블랙을 만난 해리 알고 보니 그는 해리 대부 시리우스 누명 진범을 런해지로 변신한 피터 패티그루. 하지만 피터는 도망치고 누명을 벗지 못한 시리우스도 디멘터를 피해 도망치지. 어둠의 마법방 어쩔 수 없이 간배우 용서받지 못할 저주 세 가지. 인페리우스의 저주 크리시아트스 검은 저주 아바다 케다브라 사유 저주. 보통 덤스트랭스 학교 대표가 대결을 하는 트리자 시합 참가 신청서를 보내자네너 해리는 참가하고 같은 학교 선배와 운동 우승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순간이 동태가 잠대는 피터 패티그루에게 죽어. 볼드모트는 육체를 되찾고 해리는 도망치고 가 돌아왔다. 볼드모트를 따르는 조직 죽음을 먹는 자들 그걸 막아서는 조직 불사조기 사단. 볼드모트가 돌아온 사실을 믿지 않는 여론 해리를 헌증 관종으로 만드는 언론. 해리는 계속 이상한 꿈을 꿔 알고 보니 꿈을 꿀 때 볼드모트와 연결. 그 속에서 시리우스가 고문당하는 걸 본 해리 바로 그곳으로 갔는데 사실 볼드모트의 함정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불사조 기사던가 죽음을 먹는 자들의 싸움에서 시리우스는 죽고 볼드모트가 돌아온 건 모두가 알게 됐지. 볼드모트는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물체 나눠 이걸 호크룩스라는데 다 없애야 그를 죽일 수 있지. 마법약 책을 받게 되는데 그 책에
혼혈왕자라는 사람의 각종 꿀팁과 그가 만든 마법 주문이 있었지. 거기 있던 주문을 말포에게 써봐. Sanctum Sacrum. 생각보다 강한 주문에 스네이프는 알 수 없는 눈빛. 말포의 덤블도를 죽이라는 볼드모트의 명령을 받았고, 해리와 호크룩스를 찾고 와서 힘이 없던 덤블도어를 무장해 주시키고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나타나지. Severus, please, Avada Kedavra. 선수선은 호그와트를 가지 않고 호크룩스를 찾으러 떠나지. 갑자기 나타난 해리의 엄마와 똑같은 패턴 속에 호크룩스 파괴. 해리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잡혀 말포의 집에 감금되고, 해리는 말포의 지팡이를 빼고 말포의 집에서 탈. 해리는 볼드모트를 없애려 호그와트 컴백. 덤블도어의 깜짝나고 지팡이를 볼드모트 권해. 덤블도어를 죽인 스테이프가 빠져나온 지팡이의 주인이라 생각해. 옆에 숨어있던 해리는 스네이프의 기억을 보게 되지.